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거짓 선지자와 참된 목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가짜 제자와 진짜 제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방식은 열매라고 하지요, 열매. 열매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나고요, 그 다음에 자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열매에도 최상급 열매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짜로 살 거냐 진짜로 살 것이냐 구분점은 열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열매는 어떤 열매냐 최상급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자비는 친절이죠. 자비와 양선은 선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충성은 신실을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급의 열매, 성도를 향한 최상급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은 가짜들, 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열매가 아니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쭉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체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다툼을 얘기하죠. 시기와 분노, 당짓는 것, 분열, 또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흥청거리는 연회를 즐기는 것을 말하죠. 이런 것을 육체의 열매라고 그래요. 믿음대로 살지 않고 가짜들은 이렇게 육체의 열매로 충만하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진짜들은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써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왜 그들을 어리석다고 지적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들이 육체로 마쳤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혜로 출발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길로 갈 때가 참 많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찬송을 부른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나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런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신분이 목사라고 해서 또 중직자라고 해서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지요. 신분은 목사고 신분은 장로인데 실제의 삶과 신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람의 명함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실제와 신분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실망하게 되지요. 실제와 신분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고 별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마찬가지겠죠. 또 목회자로 또 교회의 중직자로 성도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게 되겠지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21절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언제나 고백하는 것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는 거지요. 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왠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왜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힘을 잃어갔을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게 되고 주님이 나의 전부일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말씀의 진리임을 예치했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지킬 것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또 알리는 것을 참 두려워하고 또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게 뭘까? 삶에 필요한 물건들은 점점 채워져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겠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내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제자가 되는데 진짜가 돼야 되겠지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모조품은 안 되죠. 신분과 실제가 함께 가야 되겠지요. 신분이 목사이면 실제도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분이 중직자면 실제의 삶도 중직자로서 살아야 되고 그런 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신분과 실제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비판을 하고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신분과 실제의 삶이 일치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22절 보면 치유 장사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전형적인 치유 사역자들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고 사람의 인정과 환호에만 관심이 가는 전형적인 치유 사역자의 특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잘 가르치고 대단히 우쭐해지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은혜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버리고요. 성숙하지 못한 사역의 모습들. 이것이 치유 사역자들의 장사꾼들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고요. 사람의 인정과 환호가 전부인 줄을 착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의 환호와 인정에만 목말라 하는 치유 장사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충고하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들도 너희들에게 항복한다고 그래요. 그 항복한 것만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은혜로 알고 감사로 알고 기쁨으로 잘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어요. 귀신도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더 잘 가르치고요. 그럼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우리들과의 차이점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귀신이 훨씬 더 잘 가르치고요. 능력도 행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더 화려하게 잘 가르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와의 차이점이 뭘까? 우리와의 차이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지요.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또 거짓 선지자들은 초점이 자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을 그걸로 끌고 가는데, 그럼 우리들은 뭐냐? 차이점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고 충만한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비결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하셨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우쭐하면서 거기서 즐긴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가서 거기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목적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예수님은 삶의 첫 번째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것은 뒤로 좀 미룰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바른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는 것. 여기서 능력이 나오고 여기서 성숙이 나오고 여기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치유 장사꾼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을 해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만 하려고 하는 이 종교 사기꾼들, 이 사기꾼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는데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짓 사역자들, 거짓 성도들에게 말하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왜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가끔씩 보면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 북한이 핵을 쏜다, 한국은 망한다 유혹을 해서 돈 가지고 또 다 걷어갖고 나르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가고 여기가 참신이다, 여기가 예수님이다, 진짜 복음이다 또 사람들이 우르르 다니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줏대가 없이 유혹을 받고 살아갈까? 사실 그 본성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에 빌립에게 지목해서 말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빌립이 순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숫자를 파악을 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참 머리가 비상하지요. 시험에는 불합격했어요. 왜 불합격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빌립은 불합격하게 된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지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이름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권한을 이양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이름을 불러야지만 하늘과 땅의 문제들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칩니다. 외칠 때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했을 때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구절들을 좀 읽으면 또 묵상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제자로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는가.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시편 146편 3절 5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떨 때 일어나느냐?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죠.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20절과 27절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넘어지느냐? 의심하는 사람, 고백이 병든 사람이 넘어지죠. 그러나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8절과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어나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지요. 또 3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 바라본다, 사모한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환란과 핍박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그래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세례요한도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 목말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전형적인 종교 장사꾼들의 삶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인정해 목말라 하고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지요. 사람의 목말라하며 일평생 이 종교 장사꾼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성도들을 구분하는 방식은 열매로 그들의 삶을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어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 장사꾼들처럼 사람의 환호에 목말라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성공에 목말라해서 종교 장사꾼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데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역사 이루하심이 사람들의 환호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인생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